출마선언문을 꺼내 읽었습니다.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. 그날의 초심으로 말씀드립니다.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,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.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. 그러나 지난 4.11 총선의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.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. 정치 역시는 낡은 구조와 낡은 방식을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.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진심 믿습니다. 국민들은 진정 하나가 되는 단일화를 원합니다. 문재인 후보께서 낡은 사고와 행태를 끊어내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들께서 요구하시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당 혁신 과제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주십시오. 그래서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께 새 정치의 자긍심을 만들어주십시오. 이제 문 후보께서 직접 단일화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. 새정치와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 그것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책무가 저와 문재인 후보께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. 문 후보님께서도 저와 당연히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문재인 후보께서 확고한 당 혁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면 바로 만나서 새로운 정치의 실현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의논했으면 합니다. 이제 저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그 문재인 후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민주당이군요. 잠깐만요. 바로 설명해주세요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